두 번째 섹션, 연계 메커니즘 구성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연계를 할 때 필요한 메커니즘, 뭐 구성되는 메커니즘 이런 거 볼 건데요. 메커니즘보다는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건 연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얼마나 컨트롤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데이터도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데이터가 노출이 될 테니까 암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거예요. 보겠습니다. 연계 방식, 이거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개념이에요. 직접 연계는 말 그대로 두 시스템이 직접 연계되는 방식이에요. 장점, 단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앞에서는 좀 문장의 형태로 되어 있었죠. 장점은 단순하고요. 저렴하고 성능이 좋아요.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변경에 민감하고요. 인터페이스 변경에. 그 다음에 보안이나 로직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두 개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간접 연계는 중간 매개체를 활용해서 연계가 되는 방식인데 약간 느릴 수 있어요. 복잡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 복잡한 걸 완벽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봐야 될 거고요. 대신에 다양한 환경에 대한 통합이 가능하고요. 보안이 반영 가능하고요. 인터페이스 변경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그래서 간접 연계를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죠. 간접 연계 메커니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설명이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테니까 설명이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제가 밑줄 치고 형광펜 그어놓은 이 부분만 좀 핵심적으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일단은 연계 데이터 생성 및 추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연계 데이터 보면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쭉 단계별로 나와있던 표 있었거든요. 그걸 좀 길게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계할 데이터, 보낼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생성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생성을 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서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로그에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 된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 없죠. 그래서 그냥 생성하고 추출하는 건데 생성하고 추출을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로그에 기록한다. 끝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단계. 말 그대로 수신 시스템의 코드로 매핑 및 변환하고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애는 얘니까 얘 기준으로 매핑이나 변환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코드 매핑 및 데이터의 변환은 송신 시스템 측의 데이터 생성 시에 수행하거나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 반영 전에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영하기 전에만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반영 전 또는 훨씬 더 전인 생성할 때 수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봤듯이 송신 시스템이 있고 얘가 송이에요. 그 다음에 수신 시스템이 있을 때 수신 시스템 측의 데이터 반영 전이면 여기서 수행하는 거고요. 생성 시에 수행하는 거면 여기서 수행하는 겁니다. 위치가 다르죠? 이 정도 개념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마찬가지 로그에 기록을 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연계라는 단어로 또는 연계를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로 서로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연계 테이블이나 연계 파일을 생성한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연계를 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파일이나 테이블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겠죠. 송신 시스템만의 수신 시스템만의 테이블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송수신 시스템 파일 구조를 동일하게 구성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송신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테이블에는 연계 테이블에는 송신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항목, 수신은 수신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해서 설계를 한다. 공통적으로 항목들이 있는데 송신 시스템에서는 송신 관련된, 수신 시스템에는 수신 관련된 정보를 따로 관리하기 위한 항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류가 발생하면 로그에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면 무조건 로그에 기록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록을 해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로그가 계속 나오니까 아래쪽에 로그를 따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모든 활동에 대한 결과를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 로그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계 서버 나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송수신과 관련된 모든 처리를 해주는 앤데 이걸 전송 주기, 설정된 전송 주기마다 수행을 합니다. 전송 주기는 여기 나와 있어요. 즉시 할 수도 있지만 분단이나 시간 단위나 일 단위로도 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송 주기가 별도로 있다. 연계 서버는 개념적으로 제가 한 가운데다 그려놨었지만 아까 송신 시스템 또는 수신 시스템 중에 한 곳에 설치를 해요. 물리적으로는 좀 이쪽 한쪽이 가깝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수신 시스템 구간에 위치하는 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연계 데이터 반영, 넘어온 데이터를 실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거예요. 별도의 변환 프로그램 구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만 파악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연계 장애 및 오류 처리 구현. 뭐 똑같은 말을 아마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지금 밑줄을 치고 있습니다. 송신 시스템.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생성, 추출, 코드 매핑, 데이터 변환 또는 그리고 인터페이스 테이블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테이블 생성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송신 시스템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연계 서버도 보세요. 쭉 써 있는데 변환을 하잖아요. 얘도 어쨌든 간에. 그러면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변환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송신을 하거나 수신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풀어서 쓰긴 했지만 결국에 앞에서 배운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단 얘기예요. 수신 시스템은 데이터를 로드하는 과정, 매핑, 변환, 반영, 뭐 요거는 항상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거랑 요게 중요하죠. 수신 시스템에서는 연계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걔를 이제 로드라는 거는 실행한다, 뭐 열어본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열어보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열렸으면은 이제 매핑하고 데이터 변환을 다시 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반영해야 되는데 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오류는 다 어디에 저장해요? 오류 로그에 저장을 해야 된다.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오류 얘기를 하고 있죠. 오류 유형이 나와 있네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에서, 연계 데이터에서.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페이스에 쓰이는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것만 구분을 잘 해주시면은 특별하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아래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오류 처리 방안, 오류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오류 로그 기록을 했으니까요.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장애 오류 처리 절차, 이것만 조금 볼게요. 일단은 운영자는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1차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라든지 오류 이런 것들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거 없이 그냥 지나쳤을 경우에는 로그 파일 분석을 통해서 2차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된 결과에 따라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요. 필요하다면 재작업도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작업은 송신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생성하고 추출하는 작업을 다시 하는 거고 수신은 연계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해서 수행을 진행하게 되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 2차로 확인할 수 있고 재작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애 및 오류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여러 가지 단계라든지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오류의 범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설명이 길지만,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만 관리합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연계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계할 수가 없어요. 연계 솔루션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 응용 프로그램에 의한 관리 대상만 장애 및 오류 범위로 한정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뭐 문제로 나올 일은 없고요. 이 정도 개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및 오류 코드와 메시지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장애 내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어떤 거에 관련된 장애, 어떤 거에 관련된 장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적절한 코드를 부여해서 관리, 오류 관리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한다. 일단은 오류를 뜻하는 에러의 첫 글자로 시작을 한다. 여기 아래쪽에 예시를 보면은 그래서 E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류 발생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건 서버에 S고 애플리케이션에 A겠죠. 그래서 이 A라고 써 있으면은 프로그램 문제구나. 이 S라고 써 있으면은 서버 쪽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류 유형을 보면 형식이나 길이에 따라서 각각의 뭐 알파벳들이 들어간다 정도 보고 그다음은 일련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만 봐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코드화를 시키면 관리가 수월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류 로그 테이블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 테이블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건데요. 가볍게 볼게요. 일단 로그라는 개념은 파악이 되시죠? 어떤 건지. 오류 로그 테이블하고 그냥 로그 테이블은 달라요. 로그 테이블은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을 기록하는 거고요. 오류 로그 테이블은 오류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각각을 분리할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 테이블 안에 오류 로그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 요소를 좀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 정도로 보면 됩니다. 데이터가 어느 부분이 오류가 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떤 행에 오류가 났습니다라고 이 식별값을 주어주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생각하면 길동이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써 있으면은 몇 반에 누구 홍길동인지를 모르잖아요. 홍길동이 한 5명 있다고 치면. 자, 그래서 학번이 1, 2, 3, 4인 홍길동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식별값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항목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오류 코드 방금 봤던 거요. 뭐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알수 있게끔 하고 자세한 내용, 그 다음에 별도 부가 요소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주면 대응에 훨씬 쉽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보안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전송 구간 암호화라고 되어 있어요.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구간을 채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채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찌됐건 채널의 암호화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형식, 패킷 등을 암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가 이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 파악을 할수 없게끔 하는 거죠. 자, 채널 암호화는 범위가 네트워크이므로 전체 데이터에 적용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암호화를 위해서는 채널 암호화를 지원하는 가상사설망이나 뭐 유사한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가상사설망이 왜 필요하냐면 전용선은 비싸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선을 쓰면 제일 좋지만 비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VPN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으로. 전용선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VPN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데이터 보안 정의. 연계 과정에서 암호화를 적용하는 거. 그게 데이터 보안.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건 결국엔 암호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추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에 데이터 암호화 처리 프로세스 설명으로 되어 있지만 압축을 해보자면, 암호화 한 다음에 등록을 해요. 테이블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할 때는 당연히 보코아, 암호화를 푼다는 뜻이에요. 보코아에서 반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암호화, 보코아를 할 때 당연히 그 암호 기술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 암호 기술에 관련된 요소들을 협의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풀고 말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송수신 시스템에는 암호화를 위한 동일한 알고리즘 라이브러리가 설치된다. 이렇게 협의를 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렇게 암호화 한 다음에 등록하고요. 거기 있는 걸 다시 사용할 때는 보코화 한 다음에 쓰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꽤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암호화 적용 대상 선정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암호화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포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꼼꼼하게 포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데이터를 꼼꼼하게 포장을 할수록 포장하는 애들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성능은 저하되겠죠. 그냥 오는 것보다 포장이 많으면 그만큼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는 게 좋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뭐든지 적당하게 좋은 거죠. 비용이니까요. 뭐든지. 그리고 아래쪽에 나온 부분입니다. 앞에서 적절한 암호화 방법을 이용해서 암호화 처리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애들은 딱 보면 개인정보죠. 주민번호,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다면 연락처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나와 있다 정도죠. 자, 그리고 암호화 알고리즘 나와 있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뒤쪽에서 엄청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암호화는 방식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암호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단방향, 양방향 정도만 파악을 할게요. 암호화 알고리즘은 단방향 알고리즘, 암호화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양방향 알고리즘, 암호화 그리고 암호를 푸는 것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해시 기반 알고리즘인 것만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뒤쪽에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양방향은 대칭키와 비대칭키로 나뉘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동일한 암호화 키를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문을 잠그는 열쇠랑 문을 여는 열쇠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동일한 암호화 키를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암호화 키는 잠그는 열쇠랑 여는 열쇠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비대칭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지는 요 암호화 공부할 때, 보안 관련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암호화 적용 대상, 뭐 결정 이런 것들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정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정했으니까 정의서에 반영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보면은 마무리가 되는데 암호화 대상 컬럼에 컬럼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성적표라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뭐 이름 있고요. 뭐 국영수 이렇게 성적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컬럼이에요. 필드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이렇게 한 줄이 새로 한 줄이 컬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데이터들은 항상 이 컬럼의 길이를 결정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를 미리 정해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이름이 한국 사람들 이름은 뭐 길어봤자 다섯 자를 넘지 않잖아요. 잘. 그래서 보통 이름을 예를 들어서 다섯 자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만 해놓는다고요. 그런데 암호화를 하게 되면 암호화 되기 전 값보다 길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추가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굳이 외울 개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방식. 암호화를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거냐라는 개념은 제공받은 걸 사용하면 됩니다. 또는 별도로 신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니면 어떤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연계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내 개발용 알고리즘을 신청을 하거나 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아래쪽에 고려사항 나와 있는데 이건 보면 읽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라이브러리를 확보해서 설치를 한다. 연계 시스템의 라이브러리 장소에 설치한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